월남전 참전 전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약관에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큰 희생을 치르고 돌아온 지도 벌써 5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사의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우리 전우들이지만 반세기 넘게 세월이 흐르면서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지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전우를 아끼는 사랑과 나라를 위한 충정은 약간의 그 시절이나 고려의 오늘이나 다름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은 그동안 어지럽던 월남전 참전자의 난망한 모습에 구성원 모두 실망과 한탄을 가슴에 삭혀온 한 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년간 끌어온 송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고 동부지방법원 윤한근 재판장의 결정으로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전우들은 빠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집행부 출범 한 달 만에야 늦은 이사회가 열렸지만 부의된 안건 그 어디에도 선거 일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임시 집행부가 우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느낌은 저만의 소회는 아닐 것입니다. 전우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해의 고난을 거울 삼아 새해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정의롭고 깨끗한 조직으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2020년은 우리 모두 숙원인 참전명예수상을 대폭적으로 현실화하여 참전명예수상을 배우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전우사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만 전우들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주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고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옳지 못하는 일에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전우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월남전 참전자회가 무엇보다 먼저 전우들에게 신뢰받고 둘째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셋째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모범보훈단체로 거듭 태어나 우리의 위상과 권익을 함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우 여러분 사랑합니다.